먼저 번행사 중에 이 호되게 비판을 좀 하고 가야 될 인간이 한 놈이 있어서 제가 먼저 비판을 하고 번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사장이라는 이 박성재가 제가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언론의 선배로서 꼭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자가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이 망발을 시부리 제꼈습니다. 맛이 간 사람들. 노영민이가 지난해인가 강화문 광장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의 MBC 사장이란 박성재가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맛이 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1200만 강화문 광장 집회 참석자들이 모두가 이자를 고소고발을 통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박성재가 MBC 사장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자가 명색이 언론밥을 처먹었다는 인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의 사명과 가장 큰 의무는 공정성, 객관성과 정각성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언론밥 단 하루를 먹어도 처음부터 배워놓은 것일 텐데 명색의 MBC 사장이 이것 모르고 있다면 이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저널리즘이라면 저널리즘의 윤리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진실을 전하는 거. 이걸 그 사이 잊어버렸습니까? 이 정권의 부안해동하고 앵무새가 돼서 조잘거리면 뭔가 한자리 줄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신문쟁이를 언론쟁이를 떠나라고. 너희들 때문에 이런 선배들이 모조리 다 욕을 먹고 있는 것이야. 취재 보도의 대명제를 알고 MBC 사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 정도 욕하면 이제 정신 차렸겠지.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가 강화문 온에 전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문 온 참석자 1200만을 상대로 이자에게 민형사 소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소리를 못하도록, 좌파 진영에서 다시는 이렇게 망발과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가 나서서라도 박찬종 변호사의 말씀에서 모조리 다 고소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멀쩡한 인간들을 보고 맛이 갔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빨이 아직도 성한 것들이 많아 본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분노 이제 하늘 끝까지 닿았으니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 MBC를 물리고 KBS, JTBC, YTN까지 분명히 정신을 차리게 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앞장에 바로 애국 청년단을 이끌고 있는